공주와 완두콩. 한 왕자가 있었어요. 왕자는 아주 멋있었어요. 하지만 왕자는 매우 슬펐어요. 왕자는 공주를 찾고 싶어 해요. 공주들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왕자는 진정한 공주를 원했던 거예요. 어느 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천둥이 매우 크게 쳤고요. 번개가 매우 환하게 내리쳤어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커다란 두 문이 열렸어요. 밖에는 비에 흠뻑 젖은 공주가 서 있었어요. 공주가 말했어요. 아, 저는 흠뻑 젖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오늘 밤이 성에서 쉬어가도 될까요? 와, 그녀는 아름다워요. 왕자가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그녀가 진정한 공주일까? 여왕이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왕자가 대답했죠. 너무 졸려요. 공주가 말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주 편안한 침대에서만 잠을 잘수 있어요. 저를 위해 아주 부드럽고 편편하고 편안한 침대를 준비해 주세요. 여왕은 공주의 말을 들었어요. 곧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여왕이 말했어요. 그녀가 진정한 공주인지 아닌지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작은 완두콩을 한알 갖고 왔지요. 여왕은 침대 위에 완두콩을 놓았어요. 그 위에 하녀들이 부드러운 요를 10개 깔았어요. 그 위에 아주 부드러운 요를 9개 깔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깃털로 만든 요를 8개 깔았지요. 그리고 부드러운 담요를 7개 깔았어요. 좋아요, 공주님. 여왕이 말했어요. 자, 이제 잘 시간이에요. 아침 식사를 할때 공주는 몹시 피곤했어요. 피곤해요? 여왕이 물었어요. 네, 너무 피곤해요. 공주가 답했지요. 제 침대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있었어요. 오, 등이 아파요, 아야. 여왕은 매우 기뻤어요. 진정한 공주만이 완두콩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여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진정한 공주야. 왕자는 생각했지요. 왕자와 공주는 결혼을 했어요. 그들은 매우 행복했지요. 그런데 그 완두콩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침대에 있을지도 몰라요.